11년 전에 우리 여성공동조합회가 시작을 했는데 해당 10년이 지나고 오늘 11번째 회장님이 취임을 한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고 기가 막히고 감격합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이렇게 이어지 된 것이 오롯이 우리 여호와께서 그 일을 찾아갔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할 때 제가 사용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인데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것이 아마 여러분도 신학교 다녔을 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연구하면서 레퍼트를 쓰면서 갈등하고 괴로워했었던 적이 많은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말이고 우리 여성 목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사용되는 것은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인데 그를 깨닫기까지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한참 더 있으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면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깨달으면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다 내 안에서 하나라고 얘기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우리가 알면서도 이해를 못하지 않았던 것은 그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cultural understanding 때문에 그런 이제 미스테이크가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그 많은 날을 우리들은 괴로워하고 화를 내고 싫어하고 그랬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것들은 뭐냐면은 우리 그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에는 diversity, 또 mutuality, 같이 하는 것, 또 다양성, 그 다음에 포괄성, 하나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말한 내 안에서 하나라는 거기서 다 얘기가 됐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그 소리를 그 말을 말씀을 이해를 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했던 때가 아직도 있고 너무나 많았던 것이에요. 왜냐면은 그 안에 우리에게 블락킹을 주는 많은 이제 그 스토리들이 있었고 우리에게 그 말들이 그대로 진행해야 되는데 진행할 수가 없었던 것은 우리 코리안 이제 에이션 칼처 또는 우리 그 코리안 칼처가 되는 이제 그 유교 사상이나 남녀 성차별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차별되는 장벽들 때문에 우리가 알면서도 지킬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제 그 고통을 가지고 힘들었던 것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에이지즘이라는 그 나이를 가지고 차별하는 것들, 신분 가지고 차별하는 그 저기 신분 차별들, 또 가족의 결혼에 대한 그 모든 차별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면서 여러 가지 그 정말로 괴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는 동양 사람들은 에이지즘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젊으면은 너무 어리다, 많으면은 늙었다 그런 말로 해서 차별하고 블락시키고 인그루드 시키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것이 주 안에서 그 틀린 말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걸 우리가 구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새 임원들에게 새로 시작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쓰이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장애들을 극복하고 물리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한테 말한 것은 분명한 것은 같이 해라, 하나가 되라,
또 공존하게 되라. 가지고 있는 은사를 모두가 누구만 쓰지 말고 에브리바디가 다 은사를 써라. 그것이 안 되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은 이제 타이어라는 그 차별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틀렸다. 성경에 맞아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얘기 때는 그 모든 것을 보호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여러분의 얘기를 공개합니다.